물론 아티도 잘생겼지. 빵이리 잘생겼고 뭐. 늦었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 네, 딴 데 옮겨가려고. 어디 가려고? 차 댈 수 있는 곳? 야, 차 저기도 차 댈 수 있어. 뭐야, 지금 찍고 있는 거야? 그쵸. 갑자기 이렇게 찍는다고? 그쵸. 앵클로와 함께하는 뜨거운 밤. 아, 오랜만에 또 이런 거를 찍으려니까 옛날에 했던 그런 날것 같은 팍 튀는. 다 잘하거든? 엄청 잘하는데 왜 다 빛을 잘 못 보는지 모르겠어. 실력을 가진 애들이 많아서 그런가? 서로가 서로를 이제 잡아먹는 게 된 거죠. 되게 잘한다 이건데 그 사람 비슷한 사람을 놓고 보니까 아, 이 사람도 하네? 비슷한 갭인가 이게? 이 정도 이제 춤이라는 게? 현직 비보이 강희구 씨에게 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암모나이트, 거의 뭐 살아있는 지층, 석유, 썩은 물, 고인물, 해골물 같은 존재죠. 제목이 파이어맨이고 일단 소방학교에 이제 들어온 아이들이지. 선생님 역할이 이제 캡틴. 이제 알파라는 친구랑 줄리엣은 썸 타는 관계고, 알파는 비보이를 하던 애고 되게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던 친구가 이제 여기 소방학교라는 곳에 와서 이제 친구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나도 119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대원 소방사 백승민입니다. 승구에게 영상 편지. 승구야, 잘 지내지? 얼마 전에 공연한 것 같더라. 근데 진짜 승구 대단한 게 그거 다 하고 연습 따로 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승구를 처음 봤을 때가 이제 금천 배틀 때인데 지동이가 승구라는 친구 얼굴이에요. 승구는 개 상남자지. 멋있어. 아, 멋있어요. 승구 진짜 멋있어. 저는 지금 여기 연남회관이에요. 오르성이랑 왔어요. 사진 뭐야 지금. 알겠어요 형,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사실 저기서 저렇게 큰 무대에서 100% 나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일어나서 막 운동 하거든요. 근데 이때도 약간 비보이 붐이 좀 많이 죽었을 때인데, 이때도 사람 모인 거 보면은 확실히 그 영향력이 확실히 있는 애들이야. 제가 서울 처음 왔을 때 저기 동대문 역사 거기 저집 팔던 데 있잖아요. 맞아. 거기 지나가다 홍태를 본 거예요. 혹시 비보이 홍태님 아니세요? 이 사인 한 장만. 그 머리가 되게 예쁘더라고. 나 몰랐는데. 저도 머리 되게 예뻤어. 젊어. 오이씨.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다 젊어. 봐봐. 밀어버려. 묻히는 거. 이거 커맨더가 안 되거든? 이거 밀어버려. 좀 그렇지. 이건 좀 그렇다. 저렇게 되면 아예 커맨더가 성립이 안 되는데 지금 루틴 준비해서 나오는데 끊겼는데 그냥 나오는데? 그냥 밀어버렸어. 난 이게 저지들이 이런 거를 볼 때 감정을 확실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해. 확실히 얘들은 좀 잘생기긴 했다. 잘생겼어. 물론 아티도 잘생겼지. 빵일이 잘생겼고 뭐. 늦었습니다. 이 바닥 너무 아파요. 그지. 세면에다가 약간 에폭시 칼하는 것도. 디라가 요즘 안 힘드냐? 너 저기 아플 것 같은데. 얼굴? 다음 주 토요일에 고기 트레인 배틀을 해요. 다음 주 토요일이면 인투더딥이랑 같은 날이 아니야? 난 일구 형이랑 나가서 그냥 재밌게 놀다가 올려. 마무리 인사 한번 해. 네. 이것도 주간 앵클로요. 주간 앵클로 했다네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 네. 오랜만에 한번 하시죠. 그럴까요? 주간 앵클로. 알겠습니다.